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. 오늘은 콩나물을 새콤달콤 한번 무쳐볼 텐데요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콩나물은 그냥 이렇게 꽁지만 따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머리랑 다 땄어요. 이제 데쳐주셔야 돼요. 물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200ml 정도만. 깨끗이 손질해서 씻은 콩나물을 요거를 살짝 찔 겁니다. 뚜껑을 덮을 거예요. 삶아지는 동안에 소금을 반만 넣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뿌려놓을게요. 여기서 간을 봐줍니다. 맛있어요. 자, 콩나물이 이제 다 데쳐졌어요. 찬물에다가 헹궈줍니다. 지금 이게 간이 뱄거든요. 이 상태에서 씻은 콩나물을 넣어줄게요. 파하고 고추도 이 양념을 넣어줄게요. 살살 버무려주세요. 참기름도 휘리릭 좀 넣어줄게요. 좀 넣어줍니다. 깨소금도 한 큰술인데 한 번씩 이렇게 비벼서 넣어주세요. 됐습니다. 이제 좀 달게 해서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좀 뭐 올리고당이나 꿀을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간은 기호에 맞게 해서 드세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이렇게 콩나물도 매일 무쳐서 드시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아주 매콤 새콤 달콤해서 너무너무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. 좋아요 구독 알림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새롭게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